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.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네, 키움 모니터입니다. 아, 오늘 서상현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가까이 보니까 얼굴이 더 크시네. 아니, 자리를 제가 여기 앉았어야 됐네요. 두 분 너무 싸우시더라고요. 싸움이 돼요. 싸움이 안 된다고 서로 감이. 생각하나요? 어. 그럼 어떻게 감히 돌려차기 한 방이지 뭘. 아, 됐고요. 시장 보죠. 저희 그 뉴욕장 쭉 올려서 끝났어요. 쭉 올려서 끝났다고요? 처음보다 빠져 올랐잖아요. 양선. 아, 이러시니까 싸움이 되는구나. 아, 정말 참. 일단 장 초반에 미국의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이 급감을 했고요. 대학들 좀 크게 하회했죠. 여기에 그 오전 10시 이 정도까지 이제 JCPenney가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파산 되냐 마냐 막 이거 뭐 싸먹고 있어. 거래 정지되고 있었거든요. 그런 내용들.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. 아무래도 참 이상하죠. 자기네 물건 팔았는데 그 판 물건 가지고 만든 거를 다른 데다 팔지 말라는 거는 깡패요. 깡패. 뭘 이야기하면 뭐요. 그렇죠.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. 그랬는데 문제는 또 트럼프가 또 장을 끌어올렸습니다. 트럼프가 이제 이날 뭘 했었냐면, 그러니까 신속 이제 뭐 처리 무슨 협회 뭐 이런 만들었는데, 단체를 만들었는데 백신을 올해 연말까지 뭐 수억 개 만들 거야 라고 했다. 지 맘대로? 어, 당연하죠. 코로나도 트럼프가 다 알아서 하는 거. 트럼프가 비기가 있는 것 같긴 해요. 아니 지금 그 확진자 수가 유일하게 안 줄어든 나라가 지금 미국이죠. 그리고 이번에 경제재기 하면서 일부 주는 다시 늘었어요. 지금 보니까 서유럽 쪽은 안정되는 것 같고 통제가 안 되는 데가 지금 영국 그리고 미국 남미. 남미.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부각되고 있는 게 우려하고 있는 데가 저 인도. 그렇죠, 인도. 그다음에 동남아 쪽 좀 늘어나고 뭐 이런 건데.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긴 시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증가했다기보다는 한 2만 건 내외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부터 계속 매일매일 한 2만 건 정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상황. 지금 확진자가 150만 명. 네. 근데 이제 문제가 경제 재개를 했는데 했잖아요. 근데 최근 들어서 지난 주말도 그렇고 지난주 후반 정도부터 보니까 매일매일 좀 증가하고 있어요. 오히려. 나 다른 나라는 줄어드는데. 뭐 트럼프가 또 이날 금요일날 그 얘기도 했잖아요. 이제 뭐 전반적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독감 정도니까 우리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경제 재개를 계속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. 그러면서 시장이 끌어올라갔다고 보면 돼요. 트럼프 머리에는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트럼프는 매번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트럼프는 모든 행동과 발언은 재선이에요. 재선. 자, 그러면 왜 트럼프가 중국을 이렇게 막 억압을 하냐? 중국, 미국 국민들 중에 한 40% 정도가 트럼프 초반에 중국을 좀 나쁘게 봤었는데 지금 60%가 넘었어요.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았다고. 그리고 또 그 중국에 대한 이제 무역 협상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찬성률이 67%.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전체적인 그 지지율을 보면 좀 빠질만 하면은 그 얘기를 해요. 중국을 압박을 해요.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가요.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니까 트럼프는 좋죠. 자, 뭐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거고. 문제는 이겁니다. 지금 보니까 이렇게 바이오 업종들이 아예 반도체 업종들이 급락을 했죠. 퀄컴도 엄청 빠졌어요. 근데 이제 퀄컴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더 빠졌다가 나쁘고 축소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쪽 JP모건이나 웰스파고라든지 뭐 이런 쪽 금융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부담, 그 부양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거고. 근데 이제 대형 기술주하고 애플도 빠진 이유는 그거였어요. 미중 간의 무역 분쟁. 중국에서 중국이 이제 규제한다고 하니까.
그다음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쪽. 엔비디아는 코로나 관련된 AI 그 컴 뭐 일부 뭘 컴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고요. 아마존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이런 것들이 올라갔잖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소매 판매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그 소매 판매가 급락을 한 도중에 8.3% 그러니까 그 비점포 매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 판매거든요. 아, 이쪽만 증가를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그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올라간 거예요.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상승과 등락, 상승과 하락 폭은 일부 좀 줄어들거나 상승 폭을 좀 더 확대하거나 했었는데 전체적인 움직임은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월마트라든지 뭐 이런 타겟들은 왜 올라갔냐? 그 아마존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그 온라인 매출 자체가 월마트라든지 타겟이나 이런 쪽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.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. 타겟이 이번 주에 실적이 네, 이번 주에 그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서는 봐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은 좀 이따 8시가 넘었구나. 네,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. 8시부터 이제 그거요.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시간으로 그 미국 시간의 선물이 많이 올라가는 네. 요인이 그거예요. 뭐 또 발언은 몇 차 하면 잘하겠다 그런 얘기겠죠. 네네. 예, 내가 우리가 뭐 문제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뭐 무한대다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무한대로 있고 그다음에 근데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지난번에 13일 날 이걸 녹음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때 당시 얘기했던 거 경기 아, 녹화 방송이에요, 그러면? 예, 경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. 경기 회복에 대한 그냥 그 얘기를 또 했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파월 연준의장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고. 파월 연준의장 발언하고 나서 그게 올라갔거든요. 오히려 다 자기가 다 얘기했대. 아 당연하죠.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내가 볼 땐 별로 맞은 거 없는 것 같은데. 다 당연하죠. 맞은 것만 얘기해요. 제가 좀 그렇잖아요. 아무튼 그렇고.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있어요. 파월 연준의장이 발언이 두 번 더 있어요. 19일, 아. 21일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. 네. 요 화요일 날 한 번 있고 목요일 날 있고. 근데 화요일 날이야 그 상원 청문회 가가지고 네. 얘기하는 거고 목요일 날은 뭐냐면 그 연준과의 대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파월 연준의장하고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하고 연준 이사하고 둘이서 이제 호스트가 돼가지고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얼마만큼 되고 영향이 얼마만큼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반면에 코로나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. 2차 팬데믹이 오지 않으면 그 연말 정도에는 경기 회복이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더 합니다. 경기 회복은 상당히 늦어질 거다. 그 백신 없으면 힘들 수 있다 정도 이런 네. 얘기도 하던데.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그 속도 자체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, 그 주가 지수 자체는 V자로 그 급격하게 개선될 네.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U자형 이게 좀 더디게 근데 그 미국 이코노미스트들 64%는 제이커브 그러니까 나이키 형이 있잖아요. 급격하게 유축된 다음에 그 회복 속도 자체가 상당히 느려질 거다. 연준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. 살짝 고개를 드는 L자형이 될 가능성도. 그렇죠. 그게 이제 나이키. 나이키도 소식이 들어있으니까. 반대로 된 나이키. 그냥 넘어가세요. 알았어요. 아무튼 거기다가 또 양해도 있죠. 양해. 아, 이번 주. 양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갔을 테니까. 양해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올해부터 샤오캉 시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에. 그 이번 양회가 특히 전인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금요일 날 리커장 총리가 이제 발언이 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. 결국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도 있지만 지금 내수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이번에. 그래서 내수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어서 연말 그 중후반 정도까지 가면 그런 기대 때문에 좀 더 반등을. 자 그러면 기대하고 있죠. 우리 시장 어떻게 됩니까? 우리 시장은 이제 미중무역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. 그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게 반도체인데 그쪽을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. 네. 시장 자체가 반등은 좀 제한된 가운데 계속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 같아요. 지금 현재는 위든 아래든 아무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거든요. 네. 거기다가 또 미국의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
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이건 뭐 일단 그 당면 과제는 양해를 어떻게 넘기는지를 또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되겠네요. 네. 네. 자,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서상영 팀장 모시고 30분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좀 흘러갔는데 넘어가야죠. 네, 네. 예. 그럴까요? 이제 시장 출발 상황, 네, 계속해서 체크포인트들 먼저 확인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